그럼 관건은 과연 연비인데 이렇게 진동의 여파가 좀 짧아요. 자, 연비는 오, 우회다. 안녕하세요, 가니가니입니다. 자, 오늘은 연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요즘 가장 핫한 차량 캐스퍼 1.0 터보 차량과 1.6 자연흡기 엔진을 장착한 베뉴 차량, 두 차량 모두 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캐스퍼가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그냥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럼 과연 경차 연비 그리고 소형차 SUV 연비 두 개 어떻게 다를까요? 한번 가니가니가 똑같은 동일 구간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옆에 타세요. 뿅. 자, 우선 첫 번째 연비 비교 차량은 캐스퍼입니다. 캐스퍼 1.0 터보 차량이고요. 지금 총 주행거리는 2084km 운행했고 길들기가 이제 막 끝난 것 같죠? 그 다음에 연비는 누적 정보는 지금 제로 세팅을 했습니다. 외기 온도는 현재 11도, 그 다음에 공조기는 22.0도로 프로테어컨을 세팅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지금 전주에서 익산 서동공원이라는, 지금 여기 보면은 16.7km 찍히네요. 16.7km를 왕복하니까 32km, 33km 정도 운행을 하겠죠. 아, 참, 안내를 눌렀더니 아까 직선거리가 16km였나봐요. 운행거리상으로는 12.5km, 왕복 40km 거리를 운행을 할게요. 시간 빵 만들고, 거리 빵 만들고, 연비 빵 만들고, 평소 가니가니 운전 습관대로 운행을 하면서 연비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익산 서동공원으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제가 한 7km 정도 운행을 하고 있고요. 승차감은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경차다 보니까 큰 기대를 하시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요. 터보 엔진이다 보니까 시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스트레스 없이 달릴만 하다. 얼핏 뭐 1.6 아반떼급은 아니어도 1400cc, 예전에 뭐 액센트랑 비슷한 정도의 출력인 것 같아요. 자, 일상적인 국도랑 시내 주행에서의 스트레스는 극히 적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비 운전하려고 일부러 천천히 가진 않아요. 평상시 제 운행 습관대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주를 빠져나와서 국도 구간 운행 중입니다. 자, 이제 목적지까지 2.5km 남았네요. 거의 다 와가고 있고 속도도 적절히 낼 땐 내고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운행을 했습니다. 서동공원이라는 데를 가다 보니까 이 길은 저도 처음인데 코스 되게 좋아요. 이거 바이크 타고도 한번 와보고 싶은 라이딩 코스로 딱이네요. 오이쿠, 오, 방지턱. 오, 제가 속도를 그렇게 낸 건 아닌데 방지턱을 넘을 때 이 서스펜션에서 그 부싱을 치는 소리가, 뭐 경차니까 조심히 넘어야 되겠죠. 제 운전 습관이 좀 개떡같. 다 왔는데 주민 차량의 출입 금지. 우선 여기까지만 가겠습니다. 자, 중간 체크 연비 기록은, 자, 거리는 20.1km 주행을 했고요. 연비는 12.6km/L가 나왔습니다. 우선 전주까지 다시 주행해 볼게요. 전주 드라이빙 라운지 목적지 설정 한 20km 나오겠죠? 지금 대략 시내랑 국도랑 이제 합해가지고 25km 정도 주행을 하고 있는데, 캐스퍼 차량이 원래 뭐 발부라고 나온 차는 아니에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라든가 첫 차로 구입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나온 차량인데, 아무래도 좀 고속에서 이렇게 막 밟으면 속도가 좀 낼 때 반응이 많이 늦기도 하고, 미션에서 약간 그 사단 미션이다 보니까 기아 변속한 느낌이 몸으로 전달이 돼요. 탁탁 하면서 치는 느낌이 살짝 딱 듭니다. 근데 뭐 캐스퍼 차량으로 막 이렇게 막 달릴 거 아니잖아요. 우리 시속 100km 이하 주행상으로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대신 이제 약간 극가속이라든가 할 때는 좀 더뎌요, 확실히. 터보도 이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는 일반 차량은 진짜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캐스퍼 차량은 경차예요. 차량의 체급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자, 저는 이제 전주 시내에 거의 들어왔습니다. 드라이빙 라운지까지 2km 정도 남았고요. 빨리 가서 체크해보고 싶다. 연비 얼마나 나올지. 자, 도착했습니다. 자, 우선 주차하고. 오, GV60이다! 오, GV60이, 오, 신차로 들어왔나봐요. 오, GV60, 이쁘네. 자, 저는 전주 드라이브 센터 도착했고요. 짠, 평균 연비는, 짜라잔, 12.5km/L.
자, 연비가 12.5 나오네요. 총 주행거리는 위에 43.2, 그리고 운행시간은 1시간 좀 안됐네요. 지금 프로트 에어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캐스퍼 차량 12.5가 나왔는데 이번에 베뉴 차량 연비 어떨지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베뉴 차량입니다. 자, 베뉴는 1.6 플럭스 뭐 다 들어간, 휠은 둘 다 17인치 휠이에요. 그리고 목적지는 똑같이 해도 서동공원으로 설정을 해놓고 풀 오토 에어컨은 22.0도. 자, 드라이브 모드는 모두 노멀로 놔뒀고요. 자, 외기 온도는 12.0도. 주행거리는 얘는 총 4,000km. 얘도 길들이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네요. 뭐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하는데 GV60 이쁘다, 그죠? 실제로 보니까 되게 귀엽네. 이쁘네요. 우선 출발해볼게요. 현재 제가 있는 곳은 현대자동차 전주 드라이빙 라운지입니다. 자, 지금은 베뉴를 시승 중이고요. 연비를 체크하고 있는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캐스퍼를 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승차감이 훨씬 조금 더 안정적입니다. 부드럽고 부품들이 좀 더 견고하게 착착 붙어있는 느낌이에요. 헐겁지 않은 그런 느낌? 뭐 당연히 이제 소형 차량이고 가격도 한 2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 관건은 과연 연비인데 경차하고 이 베뉴하고 연비 차이가 얼마나 날지 지금은 모르겠네요. 우선 제가 가서 중간 체크해보고 또 돌아오면서 연비 체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카메라를 차량 이제 클러스터 부분에다가 고정을 했는데 같은 부위에 같은 카메라를 고정을 같은 브라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훨씬 덜 떨리죠, 화면이. 진동이라든가 이런 게 또 이제 카메라로도 이게 전달이 되네요. 확실히 덜 떨어요, 화면이. 가속도 캐스퍼보단 조금 더 반응력이 좋습니다. 물론 뭐 1600cc에서 얼마나 가속도를 요한다는 것도 웃기지만 캐스퍼보다는 조금 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캐스퍼가 한 박자 늦다라고 보면 얘는 반 박자가 늦는 그런 상태? 아마도 일상생활 실제 운행 도로에서는 1600cc가 딱 좋지 않나,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운행 코스는 아까 캐스퍼랑 동일합니다. 똑같은 길로 갔다가 똑같은 길로 올 거예요. 속도도 똑같이 원래 가니가니 운전 습관대로 답답하지 않게 시원시원하게 아주. 아까도 왔지만 이 길 정말 좋네요. 가을가을에 아주. 자, 목적지가 다 와갑니다. 아까랑 같은 방지턱인데 확실히 바운싱을 한 다음에 댐핑 딱 잡아주는 게 좀 더 탄탄해. 뭔가 이렇게 진동의 여파가 좀 짧아요. 조금 더 쫀쫀한 느낌? 짜라잔, 주민 차량회 출입 금지. 자, 아까랑 동일한 서동공원이고요. 익산시 금마 호수길. 자, 연비는 우회다. 캐스퍼보다 오히려 연비가 좀 더 좋아요. 연비가 13.2km/L. 이 정도면은 차값이 좀 차이가 나도 연비로 뽑아 먹을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전주로 마저 복귀해 보겠습니다. 현대차 전주 드라이빙 라운지까지는 23.0km 출발. 자,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자, 연비 과연 얼마나 나왔을까요? 약간 의외인데? 정말 의외예요. 자, 목적지 도착했고요. 연비는 짜라잔. 연비가 13.5km/L. 주행거리는 43km 주행을 했고요. 주행거리 시간 모두 비슷한데 연비가 오히려 캐스퍼보다 1km/L가 더 좋아요. 우리가 5만원 정도 주유했을 때 30리터 좀 넘게 주유를 했을 때 얘는 무려 한 30에서 35km 정도 더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의외입니다. 자, 테스트 결과 잘 보셨나요? 의외의 결과에 저도 살짝 좀 놀랐습니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소형 SUV보다 연비가 조금 더 떨어졌어요. 심지어 베뉴 같은 경우는 제가 원래 오기 전까지 13.7이 찍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1시까지 차량을 반납이다 보니까 반납 시간 때문에 캐스퍼보다 베뉴를 조금 더 싸납게 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비가 리터당 1kg가 더 좋더라고요. 사실은 카탈로그를 봐도 공인 연비 상으로 봐도 베뉴가 좀 더 연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캐스퍼 자유느낌, 터보가 아닌 자유느낌 모델은 오히려 베뉴보다 좀 더 좋을 수는 있지만 터보보다 출력이 좀 낮다 보니까 일상주행에서 조금
빡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예전에 경차를 소유해본 적이 있어요. 한 세네대 정도 소유해본 적이 있는데 오히려 경차임에도 불구하고 주위 차량들과 똑같이 교통 흐름에 방해되지 않게 운전하다 보니까 오히려 엑셀을 더 막 밟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고RPM으로 올라가고 그럼 또 연비가 사실상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물론 캐스퍼가 연비가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캐스퍼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도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도 좀 더 이쁘고 최신형 기능들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차 혜택도 있고요. 어떤 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요즘 핫한 차량과 덩달아 홍보가 되고 있는 베뉴 두 차량의 연비를 한번 비교해봤고요. 말씀드린 연비 부분 말고도 승차감이라든가 그리고 운행 질감 이런 것들도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비교 시승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됐으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 그리고 스마일 라식했어요. 라식에서 얼굴이 조금 더 이렇게 더 커 보일 수도 있어요. 안경이 없으니까 얼굴이 더 커 보인다. 아.